Times. 텐시비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등장에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지금 84점이 거의 탑5에 근접한 점수거든요. 네. 원래는 87점이 지금 1등이고 85점 정도 돼야지 이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그 밑에까지 갔기 때문에 좀 더 힘 좀 쓰다 보면은 한번 탑5에 진입할 만한 베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보게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켄 스미스 뭐 워낙에 이제 좋은 악기들도 많고 가격도 비싸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버즈비에서는 처음 만나보게 됐고요. 저는 이제 녹음 현장 가서는 세션 분들이 가져오시는 거를 종종 봅니다. 근데 제가 결국엔 마지막 픽을 켄 스미스를 했던 적은 없어요. 늘 약간 팬더 아니면 포데라로 픽을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알레바 코폴로 굉장히 사운드 마음에 들어서서 그걸로 픽한 적은 있는데 아직 베이스 소리를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래. 근데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음번에 가면은 켄 스미스를 꼭 한번 픽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드네요. 무조건 픽하세요 무조건. 네. 되게 그 좀 왜냐면은 켄 스미스를 갖고 다니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뭐 리뷰를 해보거나 다양하게 경험해봤던 그게 없으니까 네. 약간 내가 확신이 안 서는 거 있잖아. 괜찮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땐 자기 아는 브랜드 아는 소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때는 좀 용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확실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 시간에 84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역시 번호고요. 헤이드리안 페로우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여기 또 헤이드리안 페로우 써 있어요. 시그니처. 네. 지난 시간에는 저게 저 가려서 잘 안 보였거든요. 버가이벌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오늘은 레드우드라 되게 잘 보입니다. 네, 탑에는 퀼티드 레드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 네. 지판에는 마카사르 에보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지판에 부빈가 들어가 있어서 물결치는 무늬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탑의 무늬와 지판의 무늬가 다릅니다. 물론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더 좋습니다. 저는 저런 벌무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요거는 네. 사운드가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스펙 살펴볼게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674만원 목재값 차이는 없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111.5cm, 무게는 4.07kg, 두께는 35mm, 12프레트 뒷레는 84mm입니다. 탑은 퀼티드 레드우드, 바디는 투피스 월럿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투피스 월럿인 것도. 그렇죠. 그리고 3피스 라미네이티드 에이지드 하드락 메이플 사용된 거 이것도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볼톤이고요. 그리고 헤드머신과 너트에 대한 정보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지판 마카사르 에보니 사용하고 있고 스케일 길이는 864mm 24프렛까지 있습니다. 스미스 커스텀 싱글 코일 픽업의 컨트롤은 네, 3밴드 18V EQ 이 베이스 미들 트레블을 막 확확 올려도 굉장히 사운드가 뭐 못 들을 수준으로 막 왜곡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듣기 좋은 정도 맞아요. 딱 리미트를 잡아놔서 되게 과감하게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EQ 장치가 달려있고요. 픽업 블렌드, 마스터 볼륨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푸시풀이 있습니다. 블랙스미스 하드웨어 QSR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던롭 플러시 마운트 스트랩락이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버너 퀼티드 레드우드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패시브 픽업 두 개입니다. 아, 확실히 에보니 소리가 나네. 네, 뒤에 픽업이요. 소리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이 더 있네요. 그러게요. 저쪽이 좀 더 이제 밑에를 잘 받쳐주는 느낌이라면 얘 좀 주인공처럼 나오는 느낌이 좀 더 있습니다. 앞에 픽업입니다. 확실히 이게 패시브 소리였습니다. 네. 야. 와. 패시브 살벌하네. 아, 진짜 오염 밸런스 참 좋네요. 와, 장난 아니네. 와, 액티브 과연 어떨까? 액티브? 훅 올라오겠죠?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네. 그리고 전부 다 중립. 중립입니다. 든든해요 사운드. 너무 고급스럽고 깔끔해. 좀 더 알알이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 그러게요. 네, 확실히 있네요. 앞에 픽업입니다.
아름답다. 뭐 인토네이션 뭐 너무 좋고. 네, 디에피고입니다. 야. 와. 아름답네요. 방금 연주한 거 공간계 살짝 밟아서 해주시겠어요? 멋있다. 뭐가 이렇게 고급져? 진짜 좋은데? 작품이네, 작품. 장난 아니다. 좋아요. 또 슬랩 한번 들어보고. 네, 중립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한번 로우 확 올려볼게요. 그렇죠. 뭐 엄청난 존재감이지만 뭐 못 들을 정도로 왜곡되진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들 다 올린 거. 네. 나머지 건 중립. 보통 미들 끝까지 올리면 진짜 듣기 싫은 소리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생겨지지 않고 미들의 매력이 잘 살아있습니다. 하이도 올려보겠습니다. 하이입니다. 와. 좋습니다. 야. 멋있어요. 야, 켄 스미스의 매력이 좀 빠졌네.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더 좋네. 더 좋네. 원래 이제 드라이브도 그, 한번. 그 더 이 위에 모드를 썼는데 굳이 그 비싼 걸 쓸 필요가 없어. 자, 이번에는 C 다운 발라드 해볼게요.
아우 좋다 고급진 점. 네. 요거 스쿼드를 주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버가이벌을 했잖아요. 버가이벌이랑 오늘 이 퀼티드 레드우드랑 가격이 동일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이거요. 어우 최피님은? 전... 요거? 아 벌. 건우는? 이거? 어 그래? 나 벌. 이것도 2대2네? 요즘 어 이거 좀 전 정했습니다. 이걸로 가겠다고? 네, 네. 알겠어요. 네, 그 오늘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는 뭐 이 두 개가 매력이 좀 확연하게 좀 다르다 보니까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얘는 좀 더 뭐랄까 RR이 좀 더 잘 들리는 주인공적인 성향을 갖고 좀 밝고 조금 그거보다는 다크한데 그 깔아주는 그 저음의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고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훌륭하고 매력이 상반된 두 가지 기타를 잘 봤습니다.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한 줄평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네, 그게 역시 한 줄평이었군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다음 녹음 땐 켄 스미스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면 하나 사 놓으세요. 네. 어떤 소리 나나 가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거 켄 스미스 있는 연주자분을 다 한번. 자 이걸 업고 이렇게 가 이렇게. 너. 네 이렇게 한 줄평 들어봤고요.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5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 83.5. 사운드는 지난 시간보다 높게 나왔어요. 승채씨가 네. 1점 더 주셔서 37. 오, 진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83.5. 이 디자인이 확실히 저 벌이 조금 더 바뀌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84, 83.5. 탑5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비견할 만한 굉장히 좋은 베이스들을 만났습니다. 버너, 퀼티드, 레드우드였고요. 다음번에 또 켄 스미스 모델도 준비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하이엔드 브랜드 켄 스미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공부하는 기회가 돼서 아주 만족스럽고 다음번에도 많은 악기들이 들어오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베이스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